네, 제가 발표하게 될 논문의 제목은 Structural Basis of DNA Binding by the Knot Transcription Factor ORE에서 Master Regulator of the Plant Senescence입니다. 저는 전인섭이고 포항공대 김민성 교수님 구조 생물학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된그 결과를 한번 발표하는 자리를 갖게 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릴 건데, 제가 연구한 단백질은 식물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식물은 굉장히 레귤레토리 네트워크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한 가지로만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식물 내부에 있는 인터널 팩터, 예를 들어서 안에 계속 흐르고 있는 호르몬들, 그리고 식물들은 이제 리프로덕션이 중요하니까 그런 인터널 팩터들이 있고 엑스터널 팩터, 대표적으로는 계절이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그런 따뜻해졌을 때, 추워졌을 때, 거기에 대한 팩터들, 또 이제 패스트젠들이 공격이 오면은 거기에 대한 방어하는 이뮨 시스템들, 이런 인터널, 엑스터널 팩터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얘네들이 이제 디벨롭먼트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식물들은 가장 중요한 게 노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즉, 얘네들은 노화를 일으켜야 다시 생존에 생존에 유리한 상황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거를 이제 셀 데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자기를 스스로 죽여버림으로써 다 후세에 살아남게 하는 이런 메커니즘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네시스를 컨트롤하는 그 노화를 컨트롤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노화를 컨트롤하는 메커니즘 중에 하나인 그 NAC 패밀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NAC 패밀리는 NAM, NAM, ATF, A, CUC, C 이 패밀리들을 다 묶어버리는 게이 패밀리 NAC 패밀리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아라비 대표 식물 모델인 이제 아라비돕시스에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100개 넘게 이제 NAC 트랜스크립션 팩터 프로틴들이 이제 밝혀져 왔고요. 모두 각각의 하나하나는 이제 플랜트 디벨롭먼트와 환경 리스폰스에 적응할 수 있게 적응한다는 그 기능들이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적으로 이제 시퀀스 스페시픽적인 트랜스크립션 팩터입니다. 그래서 시퀀스 모티프를 찾아가 가지고 거기에서 인식을 하게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몰레큘러 메커니즘, 스트레스에 관한 몰레큘러 메커니즘 혹은 세네시스에 관련된 굉장히 호르몬 라이크적인 그런 단백질인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루트에서 작용하는 것도 있고 식물, 잎, 뭐꽃 이렇게 다양한 혹은 셀월 이런 데서 포지션적인 걸로 역할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단백질들을 좀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그런 스트럭처 시밀러리티가 굉장히 높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구되는 NAC19이랑 제가 지금 연구하고 NAC92번 92번이 이제 오래 살아가는 단백질인데 요거 두 개를 구조 세컨더리 스트럭처 구조를 비교해 봐도 굉장히 호몰로지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패밀리들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 패밀리들의 구조를 6가지로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비교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모델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앞에 이제 N터미널 쪽에 DNA와 프로틴이 바인딩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다이머를 이루는데 다이머리제이션 파트가 요 앞쪽 부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뒤쪽 부분은 인트리직 디스오더 리진이라고 그런 리진들이 이제 시텀 쪽에 달려 있는 것이 대표적 모델이고요. 거기에서 조금씩 달라지는 거를 이제 클래스로 나눴는데 대표적으로는 첫 번째 모델이 대표적인 이 낙 패밀리들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낙 패밀리들은 구조가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생겼구나. 비슷비슷하게 생기지만 각각의 역할을 하는 포지션도 다 다르고
역할도 다 다르다라는 것을 선행 연구에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낙 패밀리 중에 하나인 이제 오래 살아 1번. 이거는 이제 되게 특이하게 또 한국 분이 발견하셔가지고 포항공대 남원길 교수님이셨던 그 팀에서 발견을 해서 이제 오래 살아라는 한국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1997년에 발견한 논문이고요. 그 논문을 더 디벨롭 시켜서 이 오래 살아를 막는 메커니즘 마이크로 RNA 164번이라는 것을 발견하셔가지고 좋은 논문에도 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낙 패밀리도 아 오아리도 낙 패밀리 중에 하나인 키 트랜스크립션 팩터 있고요. 그리고 특이적으로 이거는 포텐셜 롤을 서커디언 리듬의 서커디언 클럭에 를 위한 포텐셜 롤을 갖고 있고 이제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립 세네센스를 식물의 그 입의 노화를 레귤레이션을 하는 그런 대표적인 낙 패밀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똑같이 시퀀스 스페시픽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래 살아에 대한 백그라운드고 피지올로지를 보여드리면은 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이 오아리를 이제 낙아웃 시키면은 조금 더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파릇파릇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아리가 있어야지 있으면은 그 립세네시스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것을 볼수 있고요. 입만 이제 봐서도 와일드 타입은 조금 더 노란데 오아리가 낙아웃된 모델은 좀 파릇파릇한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와일드 타입과 오버 익스프레션을 비교를 해보면은 와일드 타입은 조금 더 파릇파릇한 거를 볼수 있는데 여기 오버 익스프레션이 들어가면은 이제 더 조금 더 누래지는 입이 누래져서 노화가 좀 진행되는 것을 이런 피지올로지로도 확인할 수 있어 선행 연구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메커니즘은 이제 이때까지 알려진 큰 메커니즘은 에이징에 관련된 EIN3라는 이게 이제 직접적으로 오아리를 이제 레귤레이션 시키고 또 서커디언 클럭에 관여를 한다는 PLR 라인도 직접적으로 오아리를 레귤레이션 시켜주고요. 그럼 이 오아리는 직접적으로 마스터 레귤레이터적인 립세네시스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게 됩니다. 이 구조 연구는 의 선행 연구로서 낙 패밀리들 중에 첫 번째로 낙 19이 구조가 풀렸었는데요. 그 구조가 풀린 그 레졸루션이 4.11 옹스트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런 다이머의 적인 이제 낙 19이 이렇게 두 개가 모티프에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요 AB랑 CD 모델은 그게 이렇게 잘 코릴레이션이 되지 않았고 그 AB가 바인딩하고 있는 모티프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로 확인을 한게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쉽게도 이 레졸루션의 한계 때문에 혹은 크리스탈의 조금 패킹에 좀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모든 낙 패밀리들의 구조적인 설명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낙 패밀리들의 구조적인 이해를 조금 더 돕고자 특히 또 저는 오아리에 대한 구조 이해를 대표적으로 모델로 해서 구조 이해를 돕고자 이 오래사라를 와 단백질의 어떻게 스페시픽 바인딩 사이트가 어떻게 되며 또 전체적으로는 낙 패밀리들의 트랜스크립션 메커니즘을 밝히기 위해서 구조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탈 스트럭처라는 방법으로 그 구조를 규명을 하였고요. 두 가지 구조를 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 오레사라라는 단백질을 호모다이머 모델로 구조를 풀었고요. 거기에다가 코크리스탈라이제이션을 DNA와 함께 시켜서 이렇게 두 가지의 모델을 모아서 어떤 처음에 DNA가 바인딩하지 않았을 때와 바인딩하고 있을 때의 코포메이션 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변화를 지금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스트럭처는 그런 도메인들은 보시다시피 1번부터 한300 정도 300 아미노아시드가 되는 크기인데 이건 전형적으로 클래스 1번에 대한 모델이기 때문에 엔텀 쪽에는 이제 낙 도메인, 바인딩 도메인과 다이머리데이션 아미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뒤에 쪽은 구조가 없는 그런 디소드 리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번부터 170번 그 고위까지의 구조를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이머리제이션 암이 1번부터 한 아미노에시드 15개 정도의 그 정도로 다이머리제이션이 암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락 바인딩, DNA 바인딩 사이트인데 거기에 저희 특이하게 1번 100번부터 한 107번까지의 이제 베타 시트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제 월키 모티프라는 식물에 특이적으로 베타 시트에 존재하는 그런 바인딩 모티프와 유사하다는 점을 락 패밀리에서도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붙어 있는 DNA를 이제 고르는 데에도 중요했었는데요. 이제 이 DNA는 컨센서스 시퀀스로 BFN1이라는 프로모터 시퀀스를 따왔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의 OR이가 다운스트림으로 가게 되는 타겟인데요. BFN1은 이제 직접적으로 그 바이 펑셔널 뉴클레이즈라고 그냥 OR이가 이제 프로모터에 붙으면은 뉴클레이즈를 의 역할을 하는 바로 직접적으로 이제 셀 데스를 일으키는 그 다운스트림의 시퀀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시퀀스를 썼습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두 가지 구조를 풀었기 때문에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루로 표현된 거는 이제 OR이 언론인데 OR이 언론과 DNA가 붙어 있는 거를 화이트로 표현했는데 그 부분을 보시면은 DNA가 이제 붙어 있으므로 이 룹들이 조금 안정이 돼서 이 룹들이 이제 DNA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DNA가 붙은 폼에서 더 많이 아미노에시드를 확인을 할수 있었고요. 굉장히 플럭시블한 그런 룹들이 DNA에 잘 바인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86번부터 92번인데요. 이 룹이 붙어 있음으로써도 굉장히 중요한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탑뷰로 보셔서 위에를 보시면은 이 컨포메이션이 어떻게 되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볼수 있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요. 조금 약간 다이머리제이션 암 중심으로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DNA에 안착하는 모습을 이렇게 큰 그림에서는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풀려진 구조라는 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것을 또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요. 그럼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제 락19과 ORE를 이제 블루랑 오렌지로 표현을 하였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ORE는 DNA 이제 일단은 그 DNA에 붙지 않았을 때보다 평소 상태 A4 상태인 였을 때는 이제 락19은 OR이보다는 약간은 더 벌어져 있는 것을 다이머리제이션 암을 중심으로 약간은 조금 더 벌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DNA가 붙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바인딩 하고 있었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락19이랑 확인해 보니까 A4보다는 조금 덜 벌어져 있는 모습으로 그런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 락19에서는 DNA를 찾아서 시퀀스를 DNA를 바인딩할 때 락19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다가 조금씩 안쪽으로 각도를 줄이면서 DNA 모티프랑 이제 인식을 하는 거라고 이제 여기서는 주장하고 있고 그 ORE는 그거보다는 있다가 조금 더 벌어지면서 DNA 안착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저희는 그렇게 두 가지의 다른 단백질 두 가지를 이렇게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증거는 락19은 이런 DNA가 이제 바인딩하고 있을 때 이게 호모 다이머니까 두 개의 컨센서스 시퀀스를 인식을 하는데 락19은 그 중간에 갭을 6개라고 표현을 하였고 ORE는 갭이 5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그 다이머리제이션 암을 중심으로 이두 개의 모티프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각도들이랑 인식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른 패밀리들이 바깥에서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안에서 가까이 들여다 보니까 이런 베이스 페어를 인식하는 것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 오아리
가 이제 DNA에 바인딩했을 때의 모드를 조금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룹, 85번부터 93번의 룹들이 이렇게 DNA랑 굉장히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안에가 쭉 들어가고 있고, 이 룹들, 이 룹의 125번부터 137번의 이 룹이 DNA의 이제 인터랙션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 메이저 그루브에 쑥 들어가 있어서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레지드들을 표기를 했고, K102, T104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베이스 DNA의 베이스들과 깊숙하게 인터랙션을 하면서 리코그니션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특이적으로 알지닌 91번이 또 특이한데요. 알지닌 91번이 이렇게 DNA의 메이저 그룹이랑 인터랙션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 그룹에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서 베이스들과 이제 인터랙션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희가 처음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요런 디테일들이 그런 DNA 락 패밀리들의 구조적인 모습은 비슷하지만 디테일적인 들이 달라서 이런 모티프들을 읽어내는 그런 메커니즘이 다 다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호모 다이머가 이렇게 두 개의 모티프로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해 보니까 여기 그 DNA와 그 오아리가 이제 인터랙션 하는 면적이 조금은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모 다이머라고 해서 동시에 똑같은 두 개가 인식하는 게 아니라 약간은 이제 틀어질 수도 있고 달라질 수도 있고 조금은 어디가 더 많이 바인딩할 수도 있고 어디가 조금 덜 바인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증거는 제가 이제 거기에 차지를 계산을 해봤는데요. 차지를 계산해봤을 때 굉장히 파란색 부분이 이제 DNA랑 이제 잘 바인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넓게 분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OR이가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계속 한쪽이 조금 바인딩이 약해지면 다른 쪽으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좀 바인 어저 그렇게 좀 플렉시블한 바인딩이 좀 있는 것같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런 것들을 계산해서 차지를 계산해서 바인딩이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지금 구조에서 보이는 실제 바인딩을 하고 있는 레지듈들만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요런 서페이스 차지를 계산해서 DNA와 단백질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인터랙션 할 것인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뮤테이션들 이제 싱글 뮤테이션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아 싱글 레지듀들이 어떻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으니까 그거를 뮤테이션 실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비아코어라는 그 장비를 통해서 카이네틱 실험을 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퀀스를 주고 그 단백질을 위해서 흘려서 뮤테이션이 하나하나씩 된 곳을 이제 했고 그 트리플 뮤테 어 쿼트라 뮤테 뮤테 뮤테이션까지 해서 바인딩 어피니티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리고 하나하나 뮤테이션을 했을 때마다 뮤테이션을 하면서 어피니티가 와일드 타입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베이스랑 이제 인터랙션 하는 부분 또 백번이랑 인터랙션 하는 부분을 두 가지 나눠서 이런 뮤테이션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지듀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 저는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러면은 이 다이머를 이루는 힘은 다이머가 이루는 힘은 어디가 한 건가? 이것도 이제 카이네틱 실험, 블리츠라는 실험을 통해서 BLI라는 실험을 통해서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OR이가 다이머를 이루고 다이머레이저 암을 통해서 이제 호모 다이머를 이루는데 그 호모 다이머를 이룰 때의 그암 쪽에 대한 부분이 DNA를 인식하는 데에 영향을 더 많이 줄 것인지, 혹은 이두 개의 도메인 자체가 서로 계속 찾아가면서 인터랙션을 하는 게더 중요한 건지 그런 좀더 조금 더그그왜 다이머를 이루어야 되는지부터가 이제 궁금했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제가 이제
5알이는 이 갭이 5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갭을 제가 인위적으로 6개도 줘보고, 7개, 8개로 쭉 늘려보기도 하고, 줄여보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이머리제이션이, 암이 만약에, 더 중요하다고 하면은, 아마 이 각도를 벌어지면서 생기는 에너지를 제가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여가지고, 다시 이런 실험을 해보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딱 베이스 페어 5개였을 때만 에너지가, 어피니티가 제일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실험으로, 락 19을 모방해서 원래는 요 히스티딘 27번 이 다이머레이제이션 부분을 보면은 히스티딘 27번이 이렇게 파이파이 인터랙션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는데 락19 같은 경우에는 타이로신이 이렇게 파이파이 인터랙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의 파이파이 인터랙션, 타이로신의 파이파이 인터랙션이 혹시 이 다이머레이제이션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닐까? 거기서부터 각도가 틀어져서 락19은 갭을 6개를 인식하고, 5알이는 이제 5개를 인식하는 거 아닐까라는 그 궁금증에서 여기서 시작된 건데요. 그래서 이제 타이로신으로 5알이를 바꿔본 경우에서도, 아직 여전히 5개를 인식하는 걸 보고, 아, 그럼 타이머의 부분보다는 이 도메인 무브먼트가 5개를 인식하도록,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낙은 딱그그 그런 5알이는 5개를 인식하도록 메커니즘이 설계되어 있고 낙 19는 6개를 인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거구나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은 그럼 저는 이제 5알에 대한 크리스탈 스트럭처를 규명을 하였고 거기에서 도메인 무브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런 하나의 도메인이 다른 인터랙션을 가진 DNA와 조금은 다른 인터랙션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크리스탈 저로 하이 레졸루션 크리스탈 스트럭처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 퍼더 스터디로는 이런 호모 다이머가 아닌 헤테로 다이머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고 있고 그 거기에 대한 이제 다른 락 패밀리들의 어떤 기작도 이제 후속 연구로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은 흔쾌히 답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